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 리조안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어떤 또 동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원래 제가 사주 강의랑 이 별자 그 사주 강의랑 타로 강의랑은 강의를 한 게 꽤 됐습니다. 한 지금 벌써 5년이 거의 넘어가고 있는데요. 타로 강의는 저희 타로 뉴스에서 제법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타로는 저는 사실 제가 좀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로는 여러분들 저를 믿고 그 동영상을 보셔도 좋고,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좋고, 또 만약에 그게 되면, 기회가 되면 저의 교육을 받으러 오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또 제가 사주 공부도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사주로 감명을 한겨도, 자, 여러분 드러나기는 제가 타로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주로 감명을 한 지도 꽤 돼서 저한테 직접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제가 사주로 하고 타로를 같이 엮어서 섬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제가 점성하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한 3년 전부터예요. 그래서 사실은 타로와 점성학은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궁극으로는 별자리로 넘어가야지만이 이 타로를 완벽하게 고객에게 설명을 해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타로에는 양력 생년월일로 하는 영혼의 수와 심성수와 올해의 수와 여러 가지 수비하게 돼서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개인의 별자리가 같이 들어감으로 해서 거기에 완벽하게 어떤 조합이 이루어져서 타로 카드 78장 유니버셜 웨이트와 함께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아주 긍정적인 상담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타로를 보다 보면 시중에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별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별자리를, 진정한 나의 별자리를 뭘로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 원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동양에도 사주팔자가 있거든요. 그 사주팔자라는 건 뭐냐면 내 기둥에 8가지 글자다 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해와 내가 태어난 월과 내가 태어난 일과 그리고 내가 태어난 시간을 맞추어서 이게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별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별자리는 우리 어떻게 해서 우리 별자리가 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별자리도 똑같습니다. 자, 별자리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 학문이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천문학과 어떤 학문으로 나누어집니까? 별자리 학문은 이게 잘 안 나오네요. 별자리 학문은 천문학과 점성학으로 둘로 나누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천문학과 점성학을 둘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래서 별자리를 연구하는 학문은 그거나 자, 점성학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천문학이 되고, 요렇게 자, 두 개로 나누어지거든요.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자, 천문학과 점성학으로 우리가 별자리 학문은 두 개로 나누어지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럼 천문학은 뭐고 점성학은 뭔가 똑같이 하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하늘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자,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학문인데, 그러면 천문학은 뭐냐면 하늘을 중심으로, 하늘을 주인으로 보고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천문학이에요. 자, 그래서 천문학에서 어찌 됩니까? 우리 지구는 태양계로 보고 거기에서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구가 있죠.
자, 그래서 지구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 화성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목성과 그리고 토성과 저기 멀리에 천해명이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이 천문학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늘을 중심으로 두고 움직이고 우리는 거기에 주인이 아니고 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하늘의 어떤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천문학에서는 명왕성은 우리의 어떤 영향력이 없는 학문인 그 행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 밖이라고 해서 명왕성은 인정하지 않는 게 지금 천문학에서 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하고 있고 점성학은 그러면 어떠냐? 자 점성학은 하늘은 움직이든지 말든지 어떻게 지구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위에 있는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것이 점성학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학문이 점성학이다. 그래서 뭐보다 재밌다? 인문학보다 더 재밌습니다. 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그 원천적인 것까지 사실은 점성학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별자리는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되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또 물음표를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별자리는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엄마 뱃속에서 자 엄마 뱃속에서 어느 날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위도 경도가 잡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위치에서 내가 어느 집에서 내가 어느 날 자 그것도 어느 밤이나 아침이나 시간 있잖아요. 태어나면 그때 응애하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에 하늘에서 별을 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 뭐부터 태양 그리고 태양 수성 금성 그다음에 그다음에 화성 그리고 목성 그리고 그다음에 토성 그리고 천해명까지 자 그다음에 또 점성학에서는 북교점 남교점도 보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그 별들의 영향력이 나에게 쫙 들어오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 순간에 바로 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에 엄마는 어떻고 사랑은 어떻게 할 것이고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자 그다음에 너는 얼마만큼 공부를 할 것이고 너는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고 까지 어쩌면 그 순간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정해지는지도 모른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제가 계속 전생 타로를 보고 있지만 내가 아이를 놓는 것도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누구 엄마 아버지 아빠로 태어나는 것도 아들로 태어나는 것도 자 그것 또한 다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숙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집 아들, 딸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숙명적인 요소를 타고나게 되거든요. 자, 거기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운명을 자꾸 잘 살아가야 되냐면 나의 별자리들을 이해함으로 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좋다. 어느 지역에서 살아가면 좋다. 외국으로 가면 좋다까지 자, 나의 별자리들을 완벽하게 이해해감으로 해서 더욱더 우리가 좋은 긍정적인 운명을 살아갈 수 있다. 자, 그거는 우리에게 신이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도 저도 잘 모르니까 제 판단이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일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별자리는 뭐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의 별자리는 뭐예요? 자, 나의 별자리는 뭐예요? 이 질문에서는 우선은 해당되는 질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자, 태양이 어느 자리에 있어요? 이 말이랑 같아요. 자, 어느 자리에 있어요? 이 말이나 아니면 뭐냐면 나는 몇월에 태어났어요?
매달에 태어났어요 하고 고개는 구고는 두 가지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나의 별자리는 뭐에 좌우된다? 자,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의 별자리는 사실은 좌우됩니다. 별자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제가 해놨는데 여기가 양자리가 되는데, 자, 양자리는 계략적으로 3월 20일에서 한 4월 21일까지 이게 양자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 태양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양자리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든지 다른 데서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무조건 양자리가 됩니다. 양자리.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인식하는 기질은 분명히 어떤 양자리의 기질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별자리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양자리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그 양자리는 행성의 대표는 화성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별자리에 대해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별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선은 제가 맨날 뽑아드린 별자리 있잖아요. 자, 거기에는 우선 첫 번째로는 뭘 봐야 되냐면 자신의 태어난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분명히 별자리를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6월 3일이기 때문에 그 쌍둥이 자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내 태어난 생일에 따라서 별자리가 정해진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 그런 자 첫 번째 이론은 변치 않는 이론은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쯤에 공부를 여러분들 점성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점성학 특히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자기에 대해서 자기 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면 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자 아스트롤리지만 아스트로만 치고 아니면 점성학 입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앱에 대해서 치게 되면 자기 생년월일을 넣게 되면 내가 태어난 태양의 별자리가 뭔가에 따라서 분명히 그것은 나의 별자리입니다. 그것은 흔들림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별자리는 태양이 있는 그 달에 태어난 그것이 나의 기질적인 별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우선 인식하셔야 돼요. 왜? 그게 그 월을 상징하는데 그 사주에서도 태어난 월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어떤 월이랑 그 요 사주에서 태어난 월을 상징하는 거랑 별자리에서 별자리를 상징하는 거랑 그건 원리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뭐냐면 어센던트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센던트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태어난 자, 시간을 의미합니다. 내가 태어난 시간. 내가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그걸 AC라고 하거든요. 자, AC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센던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별자리에 따라서 또한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제가 어센던트가 똑같이 지금 쌍둥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못 느끼는데 다른 분들은 자신의 별자리는 양자리인데 어센던트가 만약에 황소 자리 그 쌍둥이 자리에 있다면 그게 조금 틀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센던트는 딱 말로 뭐냐면 어센던트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람들이 보는 나예요. 첫인상. 그러니까 나는 그 어쩌면 어센던트는 나는 인식하지 모를지도 개인은 인식하지 못한다. 나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는 나는 정확하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센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마스크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인 마스크라는 거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보는 첫인상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점성학에서는 사실은 그걸 인도 점성학에서는 그걸 라그나라고 하거든요. 라그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양 점성학에서는 AC라고 하는데 그 라그나가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조금만 확장되신 분들은 이 AC랑 자기 별자리랑 자 별자리에서 같이 보면 좋아요. 자, 그런데 그 이 지금 AC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점성학 앱에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자신의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점성학에 가서 어센던트를 확인해서 그 별자리가 뭔지 확인하자. 그 확인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나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첫인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가 보는 우리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살아가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AC를 자, 여러분들이 열정을 그 별자리의 열정을 가지신 분들은 AC에 대해서 자, 한번 알아보자. 자, 그리고 정말 모르겠거든. 우리 타로 뉴스에 댓글에다가 여러분 달아 주세요. 저 생년월일이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되냐면 저 몇 시 몇 분 몇 월에 태어난 여자 그리고 지역은 어디서 태어났는데요? 라는 이런 질문을 올려주시면 너의 사회적 마스크는 이거다 하고 저희들이 댓글을 달아드릴 수 있어요. 자, 그거는 제가 직접 달아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제가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너의 AC는 이거다 라고 제가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AC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C를 어센던트라고 하고 어센던트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시간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인 마스크를 의미하고 내 별자리에서 또한 약간 부가적인 나를 상징하는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내면의 나의 마음은 어떤 별자리일까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달을 위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 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을 또 보시게 되면 내 달이 어느 별자리에 있는가라고 보게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나의 정서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인정하게 되거든요. 자, 그것도 이 별자리 속에 전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나에 대해서 별자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나의 태양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나의 별자리입니다. 자, 두 번째, 나의 AC는 어디 있는가? 그러면 그거는 내가 태어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인 마스크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달은 어느 별자리에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감정적인 반응이다. 까지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별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거든 댓글로 달아주세요. 선생님 이런데 저 어센던트는 뭐예요? 태양은 어디 있고요? 별자리는 그 달은 어디 있어요? 달아드리면 붙여주시면 제가 소소하게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별자리 공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